안녕하세요. 나데이션 아티스트입니다. 오늘은 일반 촬영. 자, 7번째 시간. 예, 일반 촬영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하지 촬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풋 오블릭입니다. 예, 풋 오블릭. 자, 풋에서는 발등이 앞쪽이겠죠? 예, 발바닥이 뒤쪽이고 회복축 자세에서요. 자, 이런 회복축 구조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발배뼈, 손배뼈에서는 스카포이드. 발배뼈에서는 내비큘라라고 말한다고 했습니다. 자, 먼저 칼카뉴스 액시알입니다. 예, 중요합니다. 시험 잘 나옵니다. 저 활차가 바깥쪽에 있다겠죠? 예, 팔, 그 엘보우에서는 안쪽에 있다겠죠? 활차가. 자, 이건 탄젠셜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엑시알이라고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이건 엑시알이다, 탄젠셜이다 하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칼카뉴스 엑시알이라고 명칭하는데 머리 쪽으로 예, 40도 입사겠죠? 환자가 발이 이렇게 있다 하면 예, 이렇게 머리 쪽으로 40도 입사를 해서 이런 발꿈치가 잘 나오게끔 예, 검사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목말 밑관절에서 그걸 하관절이라고 명칭합니다. 자,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사방향 촬영. 예. 상하 사방향 촬영에서는 이 전방 관절을 관찰해서 검사하기도 합니다. 예. 목말뼈, 발꿈치, 발배관절, 그래서 거종주 예. 관찰하게 되고요. 주로 이렇게 보겠죠. 예. 목말뼈, 그다음 발꿈치뼈, 발배뼈 해가지고 자 이렇게 검사를 하겠죠. 이 부분을 검사하기 위해서 자또 하나는 후방관절입니다. 후방관절 자이 목말뼈하고 발꿈치뼈를 관찰하기 위해서 이 부분이죠. 예, 이건 후방관절 예, 전방관절 잘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특히나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 브로덴스법입니다. 브로덴스법 예, 반드시 중요하니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브로덴스는 이 분쇄 골절의 경우에 있어서 관절, 이런 관절 관련 여부를 보기 위해서 특히나 종골의 후방 관절, 앞에서 말씀드렸죠? 예. 후방 관절을 보기 위해서 관찰하게 됩니다. 자, 핸드에서는 이 류마티즘 관절염을 보기 위해서는 노가드법 또는 볼 쾌차배를 한다겠죠? 자, 무릎에서는 예, 스탠드 AP입니다. 즉, 체중을 싣고 서서 검사하기 때문에 웨이트 베어링 AP라고도 명칭합니다. 그래서 이 무릎 촬영법은 상당히 많습니다. 서서 하는 경우 PA 촬영도 있고요. AP 촬영도 있고 또 촬영 명칭도 여러 가지 있는데 기본적으로 웨이트 베어링 AP라고 명칭하겠습니다. 자, 무릎 관절염의 평가인데 하지의 내반이나 외반의 어떤 기형을 측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골 절제, 예. 뭐 인공관절 했을 때 수술 전후 평가를 하기 위해서 촬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무릎 관절염이라든지 아니면 인공관절을 하기 전 또는 한 후에 검사를 많이 시행하겠죠. 그럼 니 AP입니다. 자, 일반적인 검사에서는 수직 입사하지만 이런 관절강을 열려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머리 쪽으로 5도 내지 7도를 입사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니 나트랄에서는 자, 머리 쪽으로 5도 입사합니다. 왜 5도 입사하냐면 무릎이 더 두껍습니다, 여기가. 예, 그죠? 여기가 가늡니다. 그럼 기울이겠죠. 그래서 이 내측과 안쪽에서 그 음영이 확대되기 때문에 관절강이 희미해집니다. 그래서 관절강을 잘 관찰하기 위해서는 머리 쪽으로 5도 입사를 합니다. 당연히 무릎을 구부리겠죠. 무릎을 구부릴 때는 보통 20에서 30도 정도만 굴곡시킵니다. 예, 이때는 이제 근육이 이완되고 이런 관절강의 용적이 최대에 되기 때문에 20에서 30도만 굴곡시키고요. 아니면 금방 예, 방금 다친 무릎의 골절이라든지 아니면 골절이 됐는데 아직 완치가 안된 이런 슬개의 골절인 경우에는 10도 이상 굴곡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파텔라, 예, 슬개골 또는 무릎뼈라고 하죠. 예, 이건 탄니엘살입니다. 탄니엘살. 예, 다른 부위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쪽만 볼 겁니다. 예, 파텔라만 볼 거기 때문에 탄니엘살이라고 명칭할 수 있는데 먼저 이 자세죠. 엎드려서 자 히오고스통법입니다. 그다음에 앉아서 무릎 세운 후에 이렇게 검사를 하겠죠. 아니면 엎드려서 이렇게 검사하겠죠. 수직 입사로 약간 비슷하게요. 자 이런 경우는 영상은 다 같이 나오지만 이 차이는 명칭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세테크스트 또는 선라이즈 또는 스카이라인 예. 이거 해가 떠오르는 모양이라서 이렇게 명칭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윤기 사이 오목을 보는 촬영법이 있습니다. 자, 홀런브레이드를 해가지고 예, 이렇게 엎드려 촬영하는 경우 있고요. 아니면 이발 세워서 캠프 콘벤트리 예. 아니면 곤명 카세트를 사용하는 예, 백클레이법 이런 경우는 거의 촬영 없겠죠. 예, 주로 이 캠프 콘벤트리라든지 아니면 홀런브레이드법 사용하는데 자 중심 X를 보면 이렇게 티비아의 직각으로 가겠죠. 얘도 티비아의 직각으로 가죠. 얘도 티비아의 직각으로 가죠. 예. 그래서 해방적 구조를 보면 자 윤기 사이 오목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쪽에는 예, 안쪽 정강이 뼈가시가 보이고 바깥쪽으로 가쪽 정강이 뼈가시가 보입니다. 예, 이 부분 보시고요. 자 영상을 보면 이렇게 윤기 사이 오목이 잘 보입니다. 전에는 국가고시에 이 영상을 올려놓고 어떤 영상인가를 물어볼 때니 AP라고 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전혀 니 AP하고는 전혀 다른 영상입니다. 자, 니 AP하고 이 윤기 사이 오목 영상을 비교하셔서 어떻게 다른가를 한번 다시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니 스트레스입니다. 자, 니 스트레스에서는 이제 보통 보는 게 니가먼트겠죠? 예, 인대를 보는데 이런 바깥쪽 인대하고 이쪽 안쪽 인대를 보는 촬영법이 있고요. 이것은 이제 발우스 발구스. 그다음에 안트드라우 포스트드라우 뷰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전방 십자인대 예, 후방 십자인대 이제 관찰할 때 많이 검사하겠죠. 그래서 이 인대 검사한다는 거 스트레스 뷰는요. 자 먼저 니측 인대와 외측 인대를 보기 위해서 검사하는 겁니다. 자 발구스란 것은 방향의 개념이 할수 있는데요. 발 방향 개념입니다. 이게 바깥쪽 나왔죠? 발굴수 예, 바깥쪽입니다. 그래서 하지를 바깥쪽으로 벌려줍니다. 자, 이렇게 벌려주면 내측이 잘 열려 보이겠죠? 자, 반대로 발을 하지를 묶은 상태에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밀어주면 당연히 안쪽이 벌어지겠죠? 예,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스트레스를 무릎을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밀어준다든지, 아니면 또 하나는 하지를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벌려준다든지, 예. 자, 발우스는 이제 반대입니다. 반대. 예. 이 발굴수하고 반대 방향이겠죠. 예. 하지를 바깥에서 안쪽으로 벌려준다든지, 벌려주면 얘가 벌어지겠죠. 바깥쪽이. 그러겠죠? 아니면 묶은 상태에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밀어주면 당연히 이쪽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내측 인대를 볼 때는 발구스, 외측 인대를 볼 때는 바루스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안테리어 포스테리어 드라우 테스트라고 있는데 전방 십자인대와 후방 십자인대를 관찰하는 방법입니다. 자, 먼저 이게 전방 십자인대를 했죠, MR에서. 예. 전방 십자인대를 보기 위해서는 앞으로 당기게 됩니다. 당기면 이게 만약에 이게 끊어졌다면 쑥 끌려오겠죠. 예, 이렇게 스트레스 주면요, 끌려오겠죠. 그래서 안트 앞쪽으로 민다, 드라우 하죠. 앞쪽으로 밀어서 검사하기 때문에 안트 드라우, 즉 전방 십자인대를 관찰하겠죠. 네, 포스트 드라우는 뒤쪽으로 밀어주는 겁니다. 뒤쪽 밀어주는데 만약에 이 후방 십자인대가 어떤 인저리, 즉 끊어진 상태라면 뒤로 쑥 밀려가겠죠. 예. 그래서
이 후방 십자인대를 보기 위해서는 포스트 드라우뷰 예, 이렇게 검사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일반 촬영에 대해서 총 7번째 시간 오늘 마지막으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들만 만들기 때문에 빠짐없이 모두 다 숙지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